설립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평화통일 국립포럼은 2004년 2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이신 백영훈 박사와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장 김충대 장군과의 운명적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6월 4일 동아일보 특정기사 네티즌을 감동시킨 육사회장 영상 편지가 장안의 화제가 되었을 때 이 영상 편지 내용은 생생한 증인으로 현장에 계셨던 백영훈 박사께서 육사를 방문하여 생도와 교수를 상대로 특강을 하셨습니다. 당시 근현대사 왜곡, 촛불시위, 이념 갈등 등으로 국론분열의 와중에 있던 우리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서 파도 광부 간호사의 눈물, 파월 성경의 의무관심, 그리고 열사의 땅에서 중동 근로자들이 흘린 땅이 한강의 기적, 조국 근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과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 상생의 길을 간다면 조국 통일은 물론 세계 중심의 인류 국가로 크게 부상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 2008년 8월 드디어 전남 고흥에서 이 희망의 메시지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숙한 나라가 우리 대표 김갑수 선생을 중심으로 33인 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자발적으로 통일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2월에는 사단법인 파도 광부 간호사의 앞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 남북통일기금을 모읍시다 라는 캠페인에 이어서 경남민주평통 파동협의회와 경남통일포럼 통일기금 모금운동에 경남통일포럼도 통일기금 모금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2009년 3월 23일 기점으로 통일연원의 훈훈한 남풍과 해풍을 국민운동으로 결집 구현하기 위한 가칭 평화통일 국민포럼 중앙본부의 창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드디어 2009년 8월이 되어 20여 명의 포럼 추진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포럼의 비전과 추진과제의 선정, 정관과로의 제정, 그리고 참여인사의 섭외에 들어갔습니다. 포럼 발행인으로는 학자 및 교육자 30인, 세계인사 30인, 안보전문가 30인, 고문단 10인 등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영입 기준은 순수한 국민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 성향의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09년 10월 중국 상동성 여의국 초청, 한국 중견기업인 사로 시찰에 이어 남원시 초청 사안문화 탐방에서 뜻있는 다수인사들이 본 포럼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각계각층의 인사 190여 명 적극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학계를 대표하여 김병목 전 동의대학교 총장이 재계를 대표하여 한국중견기업대학회 부회장 임도수 회장이 안보분야를 대표하여 김충대 전 육사교장이 공동이사장으로서 본포럼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를 상위총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포럼의 고문단으로는 학계, 재계, 안보분야의 원로 전문가 9분을 섭외키로 한 결과 박영목 전 세종대학교 환경대학원장, 김하준 한국교육 삼각회 회장, 김대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하복 한국통일진흥원 이사장,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 송근호 전 페이트 대사, 신대진 전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최동석 전 건설장관, 황규식 전 교통부 장관 등 9분이 본 포럼의 고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2010년 2월 16일 포럼 고문이신 백영훈 박사께서 공동이사장 임도수 회장,
김충계 장군이 된과 함께 독일을 방문하여 제14기 민주평통장회 북부 유럽 표백행화 한인 그리크아웃과 공동 유치한 통일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 및 해외 동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실 때 그들과 함께 감동의 눈물, 나라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독일 통일 교훈을 다시 한번 음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내에서 표출되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간절한 꿈과 소망을 모아서 2010년 2월 19일 금요일 6시 이곳 파리에서 호텔 1층 로얄 볼룸에서 포럼 참여 인사 150여 명이 참석, 아침 평화통일 국민포럼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발기인대회는 국제정세 분석과 평화통일 국민포럼 어디로 가야 하나에 관한 특별보고, 평화통일 국민포럼의 추진을 나누고 대경은 부모님의 특별 강의, 각계 대표와 지방 대표들의 축제제의 및 소감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발기인대회에서 시작된 평화통일의 의지를 정관에 반영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평화통일 국민포럼을 관련 정부 부처에 법인 등록한 후 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한일합방 100주년을 맞는 오늘의 시점에서 과연 1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창립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들께서 많이 오셨으며 소개의 말씀을 올려야 되나 우리 모두가 평화통일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평화통일 국민포럼 창립총회 본사회를 맡아주신 임시의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임시의장으로 모실 분을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기인의 한 사람인 김용석입니다. 창립총회 사회를 맡아 의장으로 역할을 해주실 최동석 회원님을 추천합니다. 최동석 회원님은 건설부 장관과 토지공사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본 포럼이 태동기부터 창립총회가 열리는 오늘까지 포럼의 취지와 목적을 잘 알고 행동과 지원을 해오심으로써 오늘 창립총회의 진행을 맡아주실 의장으로서 적격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추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에 의해서 최동석님을 임시의장으로 추천하신 것을 선출로 생각하고 바로 다음 시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의사진행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신 최동석 임시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동석 의장님 나오시고 가주시죠.